이어서 119번 손상원 선수 과제 두 번째 과제 네, 시도 준비하겠습니다. 또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. 네, 손상원 선수 루트를 다시 한번 면밀히 관찰을 하고요. 네, 이제 곧 첫 번째 시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손상원 선수 이제 첫 번째 동작을 어떻게 펼칠지 네,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과연 의도대로 할 수 있을지. 일단 두 발을 다 예, 올리네요, 손상원 선수. 아, 아쉽습니다. 네, 저거에서 왜 떨어진 걸까요, 손상원 선수? 지금 방향이 홀드 방향이 왼손으로 잡았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네. 돌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연두색 홀드에 발을 걸어주는 행위를 조금 하면 좋은데 손상원 선수가 그게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손상원 선수 그래서 바로 양팔을 네, 이제 벌려서 홀드를 컨트롤을 해봤고요. 지금 발을 어디다 둬야 될지 손상원 선수 약간 헤매고 있는데요. 오른발이 먼저 예, 뻗어보는데 될 데가 없죠, 손상원 선수. 예, 왼발 힐업으로 연결해줍니다. 좋습니다. 네, 보너스 홀드까지 예,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, 손상원 선수. 네, 몸에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근데 떨어지고 마네요. 역시 두 번째 과제 만만치가 않습니다. 루트 중에 제일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네. 선수들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손상원 선수도 이 마음처럼 안 되니까 아주 매우 답답해하는 모습이었는데 네, 곧이어서 네, 다시 시도해봐야겠죠, 손상원 선수. 이제 1분 채도 안 남은 시간입니다. 세 번째 시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손상원 선수는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선수권 대회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안 나와서 네. 지금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. 네. 이번 대회 성적이 자신이 지금 이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대회에서 네.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손상원 선수에게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조바심도 날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, 지금. 여러 번 시도를 지금 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해야 될 텐데요, 손상원 선수. 네, 마지막 시도. 네, 마지막 시도입니다. 네, 집중해서 잘 해야 될 텐데. 손상원 선수 지금 네, 마지막 시도를 하지 않네요. 그대로 예, 경기를 종료합니다.